아, 이번에 네. 만나뵐 부분은 기사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네. 제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한번 그 뵙고 아수라 때. 네, 맞아요. 네네네. 야, 이분. 자주 뵐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영화가 지금 이제 또 개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안 오시죠?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거네요. 허기야, 이제 우리 그 승훈 형도 네네. 여기서 나오셨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우연. 아, 저. 아, 어, 무슨. 아, 잘생겼어. 야, 진짜. 어, 일부러 약간 야, 좀 느낌 있게 또 오시네. 아, 우성 씨. 아,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방의 주인이 아, 나타났네. 예, 예. 아, 이 방의 주인공이 딱 나타난 것 같아. 예. 일단 앉으세요. 네. 예. 아버지.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좋은지 사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문제의 학생 맞지? 어,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영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계속 영화 촬영하고 네. 뭐 개봉도 하고 그러면서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밥은 먹었어? 아, 밥은 먹었어? 네.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저녁에 밥 먹었어요. 저녁에 밥 먹었어요. 아, 잘한다. 아, 잘하잖아요. 네. 밥 먹었어? 네, 좀 더 임팩트. 자기들 밥 먹었어? 자기들 밥 먹었어? 아, 잘한다. 아, 콕 집어서 좀 유퀴즈를 나가겠다고 하신 건지 코로나19 때문에 프로 원래 기획 컨셉에서 약간 변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퀴즈가 초반에 네. 했을 때 이렇게 길을 네. 걷다가 만난 이웃과의 대화. 그거 그런 네. 거죠. 원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따뜻하고 들을거리가 많고 아,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많구나라는 아, 걸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그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좀 별로예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나오시자마자 오프닝에 두 번째 인사 드리는 건데요. 네네. 첫 번째는 혹시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제가 한번 인사를 네. 나름대로 저 예능계에도 이제 정우성 이정재처럼 네. 조세호 남창이 이게 절친이 아 이게 절친이 아 이게 야 거기다가 자기야 예를 들면 아, 거기다가 정우성 네. 이정재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 나들이 나가자 해서 저랑 창희 씨랑 칵테일 한 잔씩 시켜서 네. 마시고 있는데 정우성 씨랑 이정재 씨랑 오시는 거예요. 아, 그 식당으로? 네, 그래서 2m 정도 거리 두고 네.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네. 인사를 드리자 창희야.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호 남창희입니다 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야, 왜 나가? 아, 뭐 아니, 다, 음식도 다 안 먹어도 왜 나가? 다 음식은 다 있는데 칵테일도 새거 시켜놓고 한 모금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냥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산하고 가니까 네. 오랜 기간 동안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리액션 하기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속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뭐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네, 알아요. 뭐 짜릿해, 뭐 늘 새로, 뭐 이런 거 농담을 하니까 잘생겼다는 말 지겹다. 좋아요. 짜릿해. 짜릿해. 늘 새로와 잘생긴 게 최고야. 보이는 짜릿해. 네, 짜릿해. 네, 짜릿해. 재밌게 봐주신 것 같고 조금 편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 아 지금은. 네. 네. 근데 보고 느끼는 거는 물리잖아요. 자꾸 이제 이 외피 안에 있는 무엇이 표현되느냐가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그래요, 그래요.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조셉은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듣나요? 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사인해 주는데 손 좀 씻고 다니라고 어머니가 손 좀 씻고 다녀요 그러시는 거여서 당연히 야외 촬영했으니까 손이 좀 씻고 먹을 수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손 좀 씻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안 그래도 좀 시꺼멓게 됐는데 몇 살 때 들었어요? 그거, 그거 한 35인가 6살 때쯤에 이 댓글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오빠, 오빠 얼굴은 왜 맨날 열일해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오빠의 삐져나온 잔머리가 되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계속 거슬리게. 야, 기가 막히다. 잔머리. 네? 계속 거슬리게. 자꾸 이게 잔머리 때문에 정성씨가 신경 써야 되니까. 정우성을 알았을까? 90년대 우리나라 최고 미남이었는데 2019년에도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 미남일지. 하나 뽑으신다면 정우성 씨는 어떤? 근로기준법. 아, 근로기준법? 왜 이걸 뽑으셨어요? 평생 길 위반할 것 같았어요. 평생 길 위반할 것 같았어요. 아우, 짜릿해! 우리는 평생 위반 못 하고 살겠군요. 우리는 한 번. 네, 단 한 번도 위반. 한 번도? 네. 한 번도 위반을 못 하겠네요. 요즘 인터넷에 정우성 씨를 검색하면 이게 좀 많이 보이는 글. 저도 이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정우성으로 태어나기, 건물주로 태어나기. 아 그런 거 맞네요. 예, 예, 이런 비교죠.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확실하게 답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정우성으로 태어나서 건물 사면 되죠. 네, 금방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결혼한 뒤에 정우성으로 살기, 그냥 살기. 결혼한 뒤에 정우성으로 살기, 그냥 살기. 이건 뭐, 이건 무슨 얘기지? 어떠한 답을 듣고 싶은 거야? 자, 다음이요. 네. 빚더미의 정우성, 현재 재력의 조세호. 현재 재력의 조세호. 뭐고? 빚더미의 정우성. 한 달이면 갚습니다. 한 달이면 갚습니다. 한 달이면 갚아요. 예. 만약에 유재석, 조세호, 정우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저는 저요. 야, 난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 몰랐다. 그래도 고민을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다음 2차, 유재석, 조세호 둘 중에. 만약에 하루 정도 정우성이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냥 수영장 가서 그냥 이렇게 솔직히 그냥 딱 상의 탈의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칵테일 한 잔 들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수영장을 왜 가? 저는 지금은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러고 다니세요. 이거 많이 하죠. 이거 말고 아니세요. 몸이 또 제가 살이 터가지고 이거 가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갑자기 살 많이 쪘을 때 옷도 그냥 얼마나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정우성 씨로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좀 사람 많은 곳에 한번 거리를 한번 가고 싶어요. 어떻게 나를 보시나? 6월에 한 설문조사에서 1위 뽑혔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뭐야? 이제는 결혼 소식 듣고 싶은 남자 스타의 1위로. 근데 사실 아니 언제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더니 인생을 보내려고. 아 이건 좀 섭섭하구나. 아 그럴 수 있네. 예? 지금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열려 있으신 거죠? 그럼요. 네.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질문 요즘 안 받아봤죠? 그러게요. 이상형 20대 때 달라지고 정우성 씨한테 지금 이상형 네. 오랜만인데요. 이상형. 20대 때는 달라지고 30대 때 달라지고 40대 때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그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또 좀 세대별로 좀 다릅니까? 20대 때는 그냥 10대의 정서에서 많이 못 벗어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연히 이쁜 여자, 뭐 그냥 그렇죠. 이쁜 여성. 근데 이게 개개인의 개성도 다 다르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맞아. 따라서 다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뭐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외모를 좀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다면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나와 친밀생활이 맞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사람이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외모를 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외모를 좀 네 외모를 좀 많이 보고 좀 키 큰 사람 좋아하고요. 얼굴 하얗고 좀 제가 얼굴이 크니까 좀 얼굴 작고 뭐
후배 중에 뭐 있으면 나중에 뭐 식사라도 한번 와이프가 연예인이라도 뭐 괜찮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다면 또 그 이슈로 또 한번 즐겨볼 생각입니다. 정성 씨 주변에 네.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동생 혹시 뭐 떠오르는 분?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직업의 세계 특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에 대한 그 궁금한 점을 한번 좀 정우성 씨에게 직접 한번 네. 여쭤볼까 해요. 만족도로 따지자면은 정우성 씨는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0%인 것 같아요. 100%요? 네네. 아... 사실 영화 작업이라는 게 인간 관계, 인간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 뭐 이렇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큰 행운이구나라는 생각. 후회해 본 적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야. 근데 이제 다시 할래? 그러면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이것도 뭐야? 충분하니까 충분히 사랑받았고. 아. 왜 그 과정이 좀 힘드셨나요? 과정이? 아니 과정이 힘들어서 뭐 안 할래라기보다는 직업의 특성상 익명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개인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내포한 직업이잖아요. 네네. 뭐 또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잘 지켜놔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형 때문에 뭐 담배 배웠어요. 뭐 형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뭐 어떻게 좀 뭐 이런 결국에는 멋있었어요 이 얘긴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만나서 구현하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고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다른 조금 확장된 시선의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라는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직업을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받는 어떤 익명성 개인 그냥 이거 뭔지 그냥, 모르겠지만 뭔지 막연히 모르겠지만. 그냥 익명성 이것도 공감하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한정진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어디 가도 알아보고.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늘 정우석 씨가 있어서 그니까 수달같이 보이죠. 수달같이 보이죠. 수달. 아니 따라 줘. 이 수달이요? 이 수달? 예, 수달이요. 아니 오늘 왜 그러지? 수달. 아까 정우성 씨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수달 한 마리가 네. 수달 한 네. 마리가 저 이런 말씀 말을 하고 그러네. 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꼭 TV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네.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어요? 어떠세요? 보통 연예인들한테 뭐 스타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주의를 줘야 되죠. 아니 무식 중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그 포즈라든가 이런 거. 자꾸 이런 어떤 나도 모르게 이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해를 끼치는 스스로 혼자 즐기는 거고.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직업병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의 미모를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미모를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 뭐 하는 건데 듣고 보니 또 설득력이 있네. 뭐 이게 뭐 옆에 뭐 있는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는 그건 것도 아니지. 아니지. 네. 그건 아니에요. 야 지금 와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 20대 데뷔하자마자 사실은 스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됐잖아요. 예. 94년도 금융으로 아 맞네 맞네 94년도 금융 네. 나는 배우가 천직인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 아니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덤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저에게 천직이 된 거지 천직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배우로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혹시 미안한 감정이 드는 가족이죠, 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너무 빨리 사회로 뛰쳐나왔고 엄마는 이제 똑같이 못 보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민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예. 참 엄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여성으로서의 삶이 저렇게 힘들기만 해도 될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봤던 것 같은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 뭐 앞으로는 좀 더 큰 사랑과 존중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이 직업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인 것 같아요. 꿈. 꿈. 우리는 그 영화나 영화 배우 예전에는 뭐 약간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한 단편이잖아요.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꿈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이다.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그 은퇴사를 좀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은퇴사. 한번 딱.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딱 그냥.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럼 혹시나 이제 한번. 감사했습니다. 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예, 다시 연예계 욕심이 생겨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 돌아오세요. 제 마음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야. 예. 조세범 혹시 은퇴사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큰 웃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